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최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각별히 챙겨달라, 신속하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즉각 응답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8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사흘 남았고요. 이번 총선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례정당들도 이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만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베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 연결해 일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유선전화로 02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어제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혹시 서울 02로 이렇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데이 진행자 주진우, 방송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친구가 전화를 해도 일단 02로 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데이 진행자 주진우. 네, 저는 치킨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취일 전화 받으신 분들 인증해 주세요. 여기다 문자 남겨주십시오. 라이브 비데이 청취 소감도 받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 아래입니다. 네. 아,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남 융업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아이고. 네. 이 강남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융업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융업소라 하면 어떤 업소죠?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업소라고 하는데요. 속칭 룸사롱 그런 데입니까? 네, 좀 그런 곳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데 다닙니까? 네, 그러게요. 이 해당 유흥업소가 지금 여정업원만 100여 명 근무하는 이 대형 유흥업소라고 하는데, 예. 뭐,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뭐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업소는 지난 2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임시 휴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 확진자가 이 시간 동안에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당일에도 업소에서는 뭐 수백 명이 드나들면서 성업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최대 500여 명이 드나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확진 경로는 손님으로부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손님한테 여종업원으로 지금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업원으로부터 이 룸메이트인 다른 한 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들랑 그 오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근무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방역당국에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후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네. 또 해당 유흥업소도 뭐 이후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어쨌든 해당 업소는 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클럽, 콜라텍 이런 룸사롱 유흥업소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지켜야 됩니다. 거기 네네. 가면 음습 되나요?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놨네요. 손목 밴드 착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네요. 네, 오늘 또 이 자가격리 기간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20대 남성이 집에 있기 답답하다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다 답답한데. 네, 좀 이런 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절대적인 다수는 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 일부라고 해도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네. 더 강력한 대책,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실제로 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이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홍콩에서 이 자가격리자에게 이 손목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뭐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하지만 뭐 일부 자가격리자가 이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놔두고 나간다든지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끄는 방식으로 좀 이탈행위를 했었고 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양해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외출할 때 처벌받습니다.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혈장치료를 활용해서 치료해서 나았다, 완치했다 이런 뉴스도 보입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계속 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브란스 병원의 최준용, 김신영 교수팀이 오늘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이 중증 폐렴이 생긴 환자 이 두 명에게 혈장 치료를 한 결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혈장 치료는 뭐 쉽게 말해서 그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이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받아가지고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마땅한 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중증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시행해봤는데 이 기저질환이 없었던 71살 남성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심한 폐렴 증세를 앓다가 혈장 치료 이후 기계 호흡을 끊고 이 자발적인 호흡을 회복을 했고요. 코로나19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67살 여성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연구팀은 뭐 혈장 치료가 뭐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 또 대규모 임상 시험이 없어서 이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 중증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실업, 고용 위기, 더 걱정이 좀 커집니다. 3월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했네요. 폭증했어.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이 실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 집계한 결과 19만 천여 명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고용센터 등을 모니터링해서 뭐 잠정 집계한 추정치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눈에 띄는 증가세입니다. 예. 해당 통계를 보면은 2018년 3월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12만 명 정도가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19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7만 명이 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더 우려되는 점은 이 3월 들어서 이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이 매주 기록을 경신하면서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4월이나 5월에 더욱 악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실 이 실업급여 통계에는 무급휴직자, 뭐 순환휴업자들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그 타격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몇 달 지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네.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세계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마음가짐도 또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 발언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뭐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라면서 이 WHO가 기조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네, SNS에다도 뭐 한국 잘한다 이런 걸 저기 링크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한국 내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이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WHO의 이 최고 의결 절차인 이 세계보건총회는 다음 달 이 화상으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등이 각 대륙을 대표해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포괄적 접근 방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WHO의 입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오전에는 이 비스카라 코르네호 페루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라면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페루와 적극 공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페루 대통령은 페루는 한국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고 싶다라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한국의 방역 능력에 대해서 계속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WHO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챔피언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WHO가 일본한테 돈을 많이 지원받아서 일본에 조금 온정적인 이런 입장을 많이 냈는데 심지어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확진자 수를 일본과 분리를 시키는 네. 결정도 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거기도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던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에 이 한국경제당의 입당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나선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이 오늘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자리에 등장해서 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함께 뭐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울었죠? 글쎄요, 왜 울었는지는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은재 의원이 계속해서 김종인 이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여러 번 이제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동행이라기보다는 네. 아니 근데 김종인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울린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울린 건 아니고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이제 일종의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계속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 나를 만나는 건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은재 의원은 뭐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하는 곳으로 가서 뭐 계속 이제 호소를 했는데 아 만나고 싶다 네네. 같이 서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만나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경제당은 뭐 통합당의 제2비례대표 위성정당임을 자임하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네. 왜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뒤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국경제당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같이 다니시는 걸로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좀 의미 확대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가가려고 하고 어디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입장이 그렇군요. 네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북 의성의 거대한 쓰레기산 아유 이거 걱정이었습니다. 네 경북 의성의 거대한 쓰레기산 김의성 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쓰레기산과 관련된 업체 대표에 대한 재산이 감유됐습니다.
네, 압류가 됐습니다. 이 경북 의성군은 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전 대표 A씨 그리고 그 부인 B씨의 재산 27억여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 의성군 단밀면 생속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톤당 10만 원의 처리 대금을 받고 이 허용량 이 1020톤의 170배에 달하는 17만 2천 톤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이미 넘겨진 바 있었습니다. 170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쓰레기 산을 쌓아놓은 건데. 네. 그래서 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 8천여 원, 8천여만 원, 그리고 B 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이 쓰레기 산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의성군이 일단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 방치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 26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60억 원이 세금, 우리의 세금 260억 원이 들어갔는데 왜 대표한테는 27억 원만 감유했죠? 일단 압류 조치할 수 있는 재산들을 모두 압류 조치했는데 그게 한 2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 그러니까 이미 그 잡혀 있는 예산이 한 260억 정도고 현재 투입한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모자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A 씨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네네. 구속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주변에도 재산이 있을 텐데 이거 쓰레기 버리고 돈을 그 부정축제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우리 관계당국이 좀 쫓아가서 좀 네,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옥님, 앰뷸런스에 보면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습니다. 4759님 022056 땡땡땡땡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네요. 신기하고 당황했는데 라이브 비데이 주진우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보수 쪽이지만 자로 잰 듯한 중립방송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챙겨 드려야 되는데 네. 1906님 청취율 조사 전화 와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어떡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김어준 불러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예? 이번엔 좀 갈아타셔야죠. 예? 못 살겠다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투표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6755님 KBS 1 방송을 꾸준히 들었더니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어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송. 김어준한테 놀란 가슴 주진으로 힐링하십시오. 네, 여기 오면 정상근 기자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요. 다른 뉴스 안 봐도 됩니다. 그것만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상식, 네, 지식 쏙쏙 쌓이는 방송입니다. 고희정님, 주디는 손도 말을 하네요.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 정현정 씨한테 갈까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졸음운전 특히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기흥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밀립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동군산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어서 대천 부근 2차로에는 도로 보수 작업 중이고요. 화성 휴게소 부근은 6km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도 춘장대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이어서요. 지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진영 휴게소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중이고요. 부근 1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에 속 마음에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명동이나 종로, 남대문 등지 상가들도 문을 닫은 점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80%, 90% 손님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박영선 장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아, 봄이 왔지만 봄이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계시죠? 그럼요. 저희 매일 회의합니다. 매일이요? 네. 아니, 저는 그 장관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약간 불쌍합니다. 네? 얼마나 또 밀어붙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네.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박 장관님이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입장이 배민 대표가 입장이 바뀐 것도 같고요. 네. 지난 주말에 그 김봉진 대표하고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민 측의 뭐 이런저런 입장을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그 방식, 그러니까 뭐 깃발 꽂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오히려 영세 상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지금 바뀐 방식대로 하면 좀 규모가 큰 식당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지난 과거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달라. 우리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그 데이터 뽑는데 좀 시간 걸린대요. 왜냐하면 네. 그 B를 쭉 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이고요. 예. 그 데이터가 오면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데이터를 보고 점검하겠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뭐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도 강제로 지금 지시하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종의 컨트롤타워 부서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직원들이 저한테 우리가 먼저 이거 솔선수범해야 다른 데서도 좀 이것을 같이 해주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이 다 동참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산하기관장님들한테도 그 조금 힘겹거나 버거운 산하기관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급여를 모아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획이 있군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렵다, 네.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다 탄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부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다. 이 좀 힘나는 조치들, 현실적인 조치들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전국 62개 소상공인 센터에서 지금 긴급 1,000만 원 대출, 그것도 신용등급이 7, 8, 90. 그동안에 어디 가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긴급 1,000만 원 대출을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점, 예를 들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든가, 그래서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던 곳, 이런 곳에 3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신청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각종 지원 대책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같이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요즘 이제 학교 급식이 그 실시가 안 되니까 농수산물들이 적체가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그 학교 급식에 그 배급이 되던 농수산물들은 오히려 친환경 제품으로 굉장히 그 질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것을 노마진으로 같이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통시장과 함께 4월 말 5월 초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대형 동행 세일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조 원가량의 온라인 상품권이 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100만 원까지 이것을 지금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5%에서 10%까지 이것이 상인들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8266님이 이런 그 의견 주셨어요. 자영만 하고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신용회복 네. 중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대출도 안 되고 지원 계획도 안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이런 분들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중기부 이렇게 홈페이지 가보면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가요? 소상공인인 경우에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미납하신 분, 세금을 안 내신 분, 그리고 연체가 있으신 분. 요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출이 됩니다. 아, 예. 네, 요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그 있는 사람은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참 해드리고는 싶지만 이 연체가 있으신 분들을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 또 거기에 따른 그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연체는 네.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푼다, 몇조 원 푼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진짜 서민들한테, 진짜 힘든 분들한테는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한꺼번에 지금 신청이 몰려서 그런데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작년 1년치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구가 그러니까 62개밖에 없거든요. 62개 소상공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가지고 시중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은 전국에 60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농협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네. 농협은 전국에 1,100개 지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 읍면에도 이것이 이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창구를 넓혀서 이것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약 10분이 신청을 하셨으면 3분 정도가 지금 받아가셨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7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참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분들의 대출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분 중에 3명이 지금 대출을 받아갔다는 거면 굉장히 좀 수치가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일반적으로 한번 대출을 받는다는 게 평상시에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요. 저 소상공인이나 네네.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요. 내가 네. 돈이 필요 없다. 돈을 안 쓴다. 이걸 증명해야 돈이 많다는 네. 걸 증명해야 빌려줘요. 잘 안 빌려줍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을 모두 없애고요. 서류도 딱 세 장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소상공인이라는 증명서, 이렇게 딱 세 장만 들고 오시면 되는데요. 10분 중에 세 분이 받으신 것이 대출 기일이 지금 5일 만에 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어느 신문에서는 뭐 스위스는 바로 하루 만에 해준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했던 신문도 있던데요. 조선일보요. 네. 그런데, 저희도 온라인으로 받으면 하루 만에 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건 사전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만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줄도 쓰시게 되고, 이제 그런데 보통 요즘 직원들이 아침 6시쯤 출근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일찍 오신 어르신들, 기다리시지 않게 하려고, 아침에 6시에 출근하고 보통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관님 나왔다고 청취자들의 네.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짧게 물을게요. 0529님 네. 질문입니다. 장관님, 기존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체만 네. 안 하셨으면. 2867님, 네.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줄을 쓰시는데 네. 그 꼭 줄 안 쓰셔도요. 오시면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거든요. 네. 그 번호표를 드리면 몇 시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센터를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고신용자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을 찾아가시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농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윤님, 기존 대출 있어도 안 해줍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출이 있으면. 그거는 네. 대출이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가 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네. 해당되는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해드립니다. 네. 6463님, 소상공인 공급하는 물류도 카드로 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급은 현금, 판매는 카드, 불합리해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장관님 척척 장관이네. 잘하네요.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이른바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였어요. 그런데 중기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제 삼성이랑 재벌들 CEO 다 모아가지고 좀 중소기업을 위해 좀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상생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격수라기보다는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좋은 네. 일을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자상한 기업을 저희가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11개를 맺었는데요. 네. 이 11개 맺은 자상한 기업 중에 시중은행이 4곳이 있습니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등등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벗고 나섰는데 네. 이것도 자상한 기업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마스크가 한동안 많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 개 생산하다 1400만 개로 증산이 됐는데 이게 스마트 공장으로 지원을 하는 그 자상한 기업 삼성전자가 여기에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그 매진을 했고요. 이런 어떤 그 연결의 힘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네. 취임 4월 8일이 취임 1주년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좀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아, 정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고 이제 계속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진단 키트라든가 또 뭐 코로나 맵이라든가 마스크 맵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벤처 쪽 네.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한 힘이 모아져서 저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스마트를 입히다, 즉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창업, 스마트 공방. 이것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 경제가 밀려올 것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중소기업 장관인데 저기 총리 같아요. 말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네. 아까 재벌하고 지금 재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데 혹시 네. 그 대기업에 이렇게 장관님이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압박하신 건 아닌가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대기업들도 변화해야 산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대기업의 노하우와 대기업의 그 대규모 자본을 어떻게 스타트업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대기업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가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출을 못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곳은요. 중소기업 지능공단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네. 기술 보증기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 지능공단이나 이런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가시면 거기서 대출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님 네. 나왔다니까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네. 문자 질문 몇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블루드리머님이 탈일본화 반도체 부품들은 지금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아, 작년에 저희가 일본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요. 그러게요. 강소기업 100을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산화의 핵심 부품 중에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좋은 케이스다. 그렇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병윤님 질문인데요. 의원님이 장관하시면 월급은 양쪽 거 다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장관 월급만 받아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장관 월급을 받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선택하게 네. 돼 있어요. 장관 네, 네. 월급이 국회의원 월급보다 좀 많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네. 근데 항목 구성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잘 알았어요. 네. 7199님. 네. 아, 오늘 시중은행 가서 상담 받았는데 은행원은 업무 처리도 모르고요. 귀찮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중은행 그렇군요. 처리 점검 필요합니다.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기꺼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일반 그 창구에서는 그것이 또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시중은행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주로 기업 대출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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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런 좀 이건 진짜 비상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좀 네. 이해하는 측면이 있네요. 뉴 저스티스 님이 척척 박사네요 이렇게 했는데 척척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니까 역시 뭔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토론이 있었어요? 네,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종로구 후보죠. 네.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두 대선 주자가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미리 보는 대선처럼 토론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실정 그리고 책임론을 공격을 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를 해명하거나 역습을 강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먼저 황교안 후보가 코로나 1기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생 이후에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83명의 희생자가 생겼다. 이는 최초의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낙연의 반격이 궁금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대처 과정에서 세계 언론과 각국 지도자가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방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가 좌파 독재로 규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멀쩡했습니다. 경제도 멀쩡했고 정치도 멀쩡했고 2년 전에 모든 것이 멀쩡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2년 전에 멀쩡했다고 얘기하자. 네.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멀쩡했다면 왜 2, 3년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까? 라며 역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답을 잘 못했었죠. 네. 네, 이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이게 바로 독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망가뜨렸다라고 공세를 계속해서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이었죠? 네. 바로 어제 토론이었고요. 방송은 오늘 지역 4월 7일 8시 TV로드 지역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단일화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단일화 소식이 안 나온 선거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단일화 공식적으로 지금 단일화가 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단일화가 논의가 이제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 도전장을 내민 이흥석 민주당 후보 여기에 민중당 서경철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원래 이 세 후보 간 데드라인이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인쇄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아직도 이제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서로 지금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구도 비슷한데요. 인천 연수울 역시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싶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상대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 민경욱 후보가 웃고 있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향갑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역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네.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문명순 후보 역시 문명순 후보는 이제 집권 여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기 단일화를 하고 싶어하고 네, 유권자가 원하니까 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잘 안 정해졌나요? 네,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상당히 미래통합당 주변에서도 네. 그 대구 경북 특별히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 많았잖아요. 거기에서도 단일화 소식이 없네요. 예, 사실 뭐 단일화는 없었고요. 굳이 따지자면 주호영 김보겸 후보가 나왔던 지역에 수성구청장 이진훈 무소속 후보가 이제 출마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됐죠. 네. 다른 당 소식 하나 더 들여다볼까요? 네. 민생당 소식인데요. 네. 민생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사실 이제 민주당과 각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네. 개혁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 재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남 대통령론을 역설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그 국민의당으로 나가면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남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 이렇게 계속 그 던지고 화두를 던지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했네요. 예, 네, 아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김동철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민주 통합 주도 문재인 정권 성공 이낙연 집권이라는 현수막을 새롭게 추가를. 이낙연 집권이요? 예. 민생당에서요? 예, 김동철 후보 사무실에서 급하셨네요. 급하셨어. 개첩이 됐다고 하고요. 다른 후보는요? 실선에 도전한 천정배 민생당 후보 역시. 예. 호남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예. 함께 경쟁해 나가자. 호남 출신 대권주자를 함께 키워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구를요? 이 호남 대통령 역시 이낙연 전 총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도 칠선인데 네.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호남 대권주자 얘기하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네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본인도 열어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호남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총선 선거운동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집권여당 심판론과 견제론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경험과 감각으로 여전히 미래통합당 제1당을 자신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일주일 전쯤 한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제1당을 자신한다. 선거를 8일 앞둔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룩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게 별로 없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소주성 성장이라고 했는데 소주성 성장에서 성장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는데 서울 시민이 아마 그런 점에서는 특히 많이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걸 볼 적에 과연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뻔한 거 아닙니까? 한교안 저희 후보가 초장에 20%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그게 지금 한 10% 정도 수준으로 좁혀졌는데 이 정도면은 한교안 저희 후보의 당선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민주통합당이 가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민주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 민주통합당 아니고 미래통합당 조금 헷갈리시죠?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갖다가 20% 정도 조정을 해서 그걸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좀 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하라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또 이게 야당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다가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그래서 못하는 건지. 저는 다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대 양당의 선거 캠페인은 저 당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서로 죽이는 캠페인이 유일하다. 이번에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는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 가진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의 인터뷰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총선보다 코로나 이후의 민생위기가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새로 구성되게 될 21대 국회는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위기를 위해서 국회가 전념을 다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거대 양당은 2년 후에 다가오는 이 대선을 앞두고 더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에 제안은 정의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게 일정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전제 조건으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임대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양당의 정치 캠페인이 서로 죽이는 캠페인, 저당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캠페인이 유일합니다. 그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을 지금 해나가면서 다시 국민들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당이 자기 원칙과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진면목을 알아주시게 될 것이고 더욱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격전지에서 총선 승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청취율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범 답안을 보내주세요. 가장 우수한 모범 답안을 보내주시는 분께 저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인터뷰 3분 수사기여서 마이클 부블레 에브리띵 들으면서 라이브 비대위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수님, 4.15 총선과 청취율 조사 결과 누가 맞힐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라이브 비대위 잘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But it's kinda cute. Oh, when you're smiling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it's true. Cause you can see it when I look at you.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make me sing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everything. You're a carousel, you're a wishing well, and you light me up when you ring my bell. You're a mystery, you're from outer space, you're every minute of my every day.